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콘 D610, 니콘의 보급형 풀프레임 바디죠. 2430만 화소 풀프레임 바디, 니콘 D61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 F3.5.6 GEDVR 이 렌즈를 물리고 진달래꽃 촬영을 했는데요. 이 렌즈가 상당히 비싼 렌즈입니다. 원래 이 렌즈는 최소줌과 최대줌의 배율 차이가 3배가 넘어가면 화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건 24 120mm니까 이 옷이 한 5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율이 최소줌 23mm에서 120mm까지 5배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렌즈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화질이 이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카메라맨으로서 특히 그 멀리 그 여행이라든지 기사 야외 출사를 많이 나가는 분들은 23mm부터 120mm까지 화각을 넓게 커버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욕심이 나는 렌즈거든요. 그리고 이 렌즈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는 니콘 24 120mm 구형 신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화질은 뭐 구형이나 신형이나 비슷하지만 구형은 가격이 어차피 이제 중고밖에 없으니까 구형은 아주 싸고 신형은 이거 한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한 10배 차이가 나요. AF, MF 여기 선택 스위치죠. VR 손떨림 방지. 그리고 이거는 이너줌이 아니고, 이너줌은 줌을 조절을 해도 이 경통이 늘어나지 않는 게 이너줌이고, 이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니콘 D610은 니콘의 보급형 풀프레임 바디이지만, 243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바디이기 때문에,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라이브 뷰도 물론 뭐 당연히 되고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콘 D61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 F3.5.6 GEDVR 렌즈를 물리고 지금 요거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진달래가 활짝 폈는데요. 지금 61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에 F3.5.6 GEDVR 렌즈를 물리고 일단 오늘 날씨가 아주 약간 흐립니다. 많이 흐려도 안 좋고 아주 맑은 날도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맑아가지고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미지의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화질이 별로 안 좋게 촬영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살짝 흐리니까 밝으면서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한두 컷 촬영을 해서 밝기를 맞춰야 돼요. 조리개 오늘 주간이니까 이런 조리개 한8 정도로 조이고, 거기에 이제 셔터 속도를 맞춰야죠. 셔터 속도가 아마 한 200초? 한번 볼까요? 오늘 촬영한 사진.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BKT로 촬영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이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가면은 여기 자세히 클릭하면은 사진의 재원이 다 나오잖아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300dpi로 촬영됐다는 거고요. 고해상도입니다.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 이게 두 컷씩 촬영됐어요. 그래서 하나 걸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스 이즈미 자동 정렬 시도에 체크를 하고,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다 불러왔는데, 이게 사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사진 중에서 중간에 약간 움직인 사진이 있어요. 그런 거 골라내야 돼요. 자, 여기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일단 여기를 어딘가를 중심을 잡아가지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이 과도하게 틀어진 사진은, 자, 이 사진은 괜찮습니다. 이 사진도 괜찮고, 이 사진도 괜찮고, 이 사진도 괜찮고, 이 사진도 괜찮고. 요게, 요 사진이 많이, 자, 이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 요거는 삭제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 괜찮고, 요것까지도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것도 괜찮고, 요게 지금 과도하게, 요 사진이 과도하게, 요 아래 세 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지워버리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요거 괜찮죠? 요거 괜찮죠? 이게 좀 삐뚤어지네요. 요게 많이 삐뚤어지네요. 요것도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요것도 빼버리겠습니다.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골라낼 걸 골라내고,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하고, 편집, 레이어 자동 혼합하고, 이게 기본값이에요.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 이거를 체크를 돼 있어야 돼요.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 이제 여러 곳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한 사진에서 가장 초점이 잘 맞은 부분만 골라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졌으니까, 이제는 이걸 레이어를 모두 합쳐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합쳐버리고, 자,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일단 저장을 하고, 이런 경우에 이걸 일단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게 좋아요. 이걸 닫았다가 다시 불러오게 해가지고 열어서, 자, 이걸 보면은, 자, 이제 100% 실제 크기입니다. 여기 초점이 잘 맞았잖아요. 여기도 초점이 잘 맞았고, 여기도 초점이 잘 맞았고, 여기도 초점이 잘 맞았고, 자, 여기도 초점이 잘 맞았고, 여기도 초점이 잘 맞았고, 어디 한 군데 초점이 안 맞은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고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는 단지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고, 그 사진을 만드는 것은 포토샵입니다. 그러니까 포토샵과 카메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니콘 610 바디. 610은 풀프레임 바디. 2430만 와서 풀프레임 바디이지만, 니콘의 보급형 풀프레임 바디고요. 이 렌즈는 니콘 AF 2사 120mm F3.5.6G EDVR 아주 비싼 렌즈지만, 그냥 찍어서는 이런 고퀄리티 사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찍으면 이게 실망을 한다고요. 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렌즈가, 번들 렌즈보다도 못하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